안녕하세요, 루오피스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든 배틀그라운드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00명의 인원이 싸우는 배틀로얄 장르로 새로운 게임 장르를 개척하고 국뽕가득 한국 게임사에서 제작한 배틀그라운드가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종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총게임의 한획을 그은 게임이죠. 극한의 최적화로 저사양 PC도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배틀그라운드의 장점은 에란겔, 미라마, 산호, 비캔디와 같이 넓은 전장에서 다양한 무기와 전술로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치열하고 긴장감 높은 배틀로얄을 선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배틀그라운드만의 건플레이를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4대4 팀 데스매치 부디가 있었고 1인 데스매치 프리포올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특히 구산옥을 원하는 유저가 많았는데 구산옥 플레이 방법을 안내해드리지 못해 제 마음 한켠 여러분에게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배틀그라운드 공식 홈페이지에 2021년 4월 28일 8시에 서비스 종료한다는 공지사항을 업로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서비스 종료 이유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2로 불리는 펍지 뉴스테이트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강빈규 프로듀서가 배틀그라운드의 총괄 PD를 맡았는데 새롭게 제작 중인 펍지 뉴스테이트로 부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펍지 뉴스테이트는 출시에 앞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2051년 배경의 펍지 세계관, 새로운 아이템과 무기, 그리고 새로운 전장, 출시를 앞둔 펍지 뉴스테이트 꼭 사전 예약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펍지 뉴스테이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우절로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종료라니 아주 꿀잼이구만.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